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A형이나 B형과 달리 예방법이 없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C형 간염의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 회피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유철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한 1%에서 2% 정도가 이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 C형 간염의 발생 원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C형 간염은 이름 그대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인데요. 예. 주로 오염된 혈액이나 주사바늘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네. 그런데 C형 간염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한60 내지 80%의 환자에서 만성 간염으로 발전해서 평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성 간염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돼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A형이나 B형 간염과는 달리 이 C형 간염의 경우는 아직까지 예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는데요. Yeah. A형 간염 바이러스나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비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변이를 더잘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체 면역 반응을 잘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요. 네.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T세포 면역 반응도 잘 회피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잘 모르는 상태였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신희철 교수님 팀이 밝혀낸 것이 바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 반응을 회피하는 그 원인인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T세포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이 T세포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여서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표면에 있는 제1형 지조직 복합체라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예. 이번에 저희 연구팀은 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 제1형 지조직 복합체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T세포로부터 감지되지가 않고 이를 피해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PKR이라는 효소가 관여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가 이 C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만드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용화까지 갈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이번 연구를 통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그 제1형 지조직 복합체라는 단백질 발현이 감소되어 있어서 네. T세포가 이를 감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소량의 제1형 지조직 복합체만 있더라도 이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강한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감염된 환자에서는 PKR 효소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효소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예. 이 제1형 지조직 복합체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 이에 따라서 효과적인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PKR 효소 저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약회사와 이제 공동 연구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그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에서 2% 정도가 이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이 집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게 더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와 함께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더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네. 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라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 이제 가장 큰 의의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제 그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이러스가 피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또 저희가 연구를 더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나 치료 백신의 개발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유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